오늘도 바쁘니 빠르게 알아볼게요. 틱톡에서 유명한 원정맨이라고 있는데 지금 성범죄로 기소됐다고 합니다. 이게 누구야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사실 나도 누군지 몰랐어요. 원정녀는 들어봤어도 원정맨은 진짜 처음 들어봤습니다. 주 활동 영역이 틱톡이면 이용자의 대다수가 중국 쪽이나 해외 쪽이라 한국 유저들은 잘 모를 수도 있죠. 어쨌든 틱톡 팔로워가 5,600만 명이나 된다는데 4천만 명대인 블랙핑크보다 많아요. 틱톡 세계 순위는 17위라고 하고 작년에는 틱톡에서 올해를 빛낸 크리에이터에도 선정됐고 올 5월에는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의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30명 안에도 들어갔었죠. 수익도 월 5천만 원씩 번다고 합니다. 진짜 장난이 아니구만. 아 그리고 작년 겨울 대종상에서도 나왔었는데 오른쪽이 원정맨이고 왼쪽에 있는 여자도 틱톡에서 활동하는 시아지오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레전드 장면도 만들었었죠. 저도 열심히 대종상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종상 화이팅! 한국 영화 화이팅! 한국 영화? 한국 영화? 잠깐만. 화이팅! 박수 한번 보여주십시오. 두 분의 팔로우 숫자가 무려 8천만 명입니다. 뭐 원정맨이 누군지는 몰라도 저 본인만 재밌어하는 갑분싸 영상은 어디서 한 번쯤은 봤다고들 합니다. 하여간 SNS 쪽이 신기한 게 나는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알고 보면 막 팔로워 몇백만 몇천만 명씩 가지고 있어요. 암튼 이렇게 겁나 잘 나가고 돈도 잘 벌던 원정맨이 지금은 성범죄로 기소를 당했다고 해요. 원정맨은 최근 몇 달 전부터 활동이 끊겼었는데 알고 보니 다른 남성과 함께 술 취한 여성 한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었다고 합니다. 그니까 여자 하나를 2대1로 작업한 거죠. 그리고 피해 여성은 동영상을 촬영하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하고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원정맨이랑 다른 남자가 문을 안 열어줘서 소방대원이 문까지 강제 개방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원정맨은 합의하에 한 거라고 진술했고 핸드폰도 확인했는데 촬영했다는 증거가 없었고 그래서 불법 촬영 혐의는 불송치됐다고 하죠.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7년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혹시 그 문을 안 열어주고 있던 그 시간에 지운 건 아닐까? 뭐 그건 모르지. 근데 어쨌든 지금 사건을 보면 남자는 합의하에 했다. 여자는 억지로 당했고 영상까지 찍었다. 근데 불법 촬영을 했다는 증거는 없고 이렇게 양쪽의 진술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흠, 거짓말은 어느 쪽이 하는 걸까? 그건 우리는 몰라요. 당사자들이 알지. 일단은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수사가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범죄 저지르지 말란 법 없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유독 무고죄가 넘쳐나서 일본에 비해 500배나 많습니다. 그 와중에 일본은 꼴랑 10명밖에 안 되는데 저 무고가 두려워서 남성 전용 전철칸까지 만들었다는데 무고죄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으면서 얼탱이 없게 여성 전용이나 만들고 있는 한국이랑 참 비교가 되는 부분이죠. 아무튼 뭐 그건 그거고 어쨌든 오늘은 5천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틱톡커 원정민의 논란을 알아봤는데 일단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니 손가락이 아무리 근질거려도 그냥 중립받고 기다려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남기일 한마디. 올해의 원정민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곳은 집일까 감옥일까?